네, 본격적인 여름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한여름 무더위에도 스타트업들은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위 속에서 휴식과 업무를 결합한 워케이션으로 시장을 창출하려는 스타트업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렛츠고 스타트업, 오늘은 부산의 워케이션 스타트업의 현장을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햇살 속 바다로 뛰어드는 젊음. 부산 송정과 다대포 등에서 펼쳐지는 여름의 풍경입니다. 2014년부터 활동해온 스타트업 서프홀릭에게 여름은 언제나 서핑으로 뜨거운 계절이지만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업무를 위해 부산을 찾은 이들이 서핑까지 함께 즐기는 이른바 워케이션으로 시장을 처음 확장했습니다. 일주일 살면 저희는 이제 어차피 서핑은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3번 교육에 뭐 나머지 무료 렌탈, 보름 살기 하면 5번 교육에 나머지 무료 렌탈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와주시더라고요. 서핑을 즐기고 난 뒤에는 가까운 카페에서 사무실처럼 일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에 여러 컨텐츠를 접목시킨다면 그 부가가치가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문하시는 고객에게 여러 할인 혜택을 줌으로써 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휴 카페도 늘고 있고 체험도 서핑 외에 요트나 갈매길 걷기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와 체험 외에 휴양지에서 필수인 숙박 역시 해운대 일대 펜션이나 리조트와 제휴를 통해 할인을 제공하면서 몸만 오면 편리하게 업무 속의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비대면 출퇴근 시스템을 갖춘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나 부산유라시아 플랫폼 공간도 무료로 빌려줍니다. 이 공간을 이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라시아 플랫폼에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없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정말 그 공유 오피스도 빌려가지고 제공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코로나 시대에 시작된 워케이션 수요를 부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스타트업들의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맥주 등 주류와 음료를 함께 연결하고 워케이션의 내실을 다질 공간들도 하나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들이 부산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워케이션 센터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상업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일도 열심히, 놀기도 열심히. 워케이션의 새로운 성지로 부산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스타트업들의 도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LN 표준규입니다.